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짜리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건 일본에서 개량한 버전이에요. 화이트 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수입해다가 많이들 파세요. 한 1,000만 원씩에. 또 딜라체라타라고 해서 브라질에서 이제 희귀품 종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심겨 있는 게 하나가 1,000만 원. 한 줄기가? 예. 아, 식물계 집행원 같은 느낌이네요. 사실 친구들도 제가 이거 하는 거 보고서 처음에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다가 얼마 전에 친구 한 명 사갔어요. 아, 반값 해줬는데 키우겠다고, 그 재테크 하겠다고. 제가 식물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 돈을 주고 사는 분들이 있을까,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상징성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SNS가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가졌다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명품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식물 하는 사람들끼리 화분은 이제 뭐 두갸르송이나 카네즈센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명품, 화분에 입히는 옷이 명품이다. 그리고 식물은 이제 뭐 그런 거 심으면 명품이다. 그래서 이제 올리면은 SNS에 좋아요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달리니까 그거를 돈을 주고 산다는 느낌도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죠. 그걸 재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하면 잘라서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사실 이 가격을 주고 사지 않죠. 몬스테라의 특징 중 하나가 재번식이 쉬운 편이에요. 식물 자체가 시들거나 죽거나 그랬을 때 리스크도 있고. 식물은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제 몬스테라 자체는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식물의 리스크보다 번식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나중에는 조금씩 하락하겠죠. 근데 하락하는 속도보다 번식 속도가 더 빨라요. 근데 이제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코인 시장 같아요. 사실 코인은 실체가 없는데도 어쨌거나 계속 이 구매랑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코인도 이제 세금 매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식물은 비과세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많이 들어오셨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 있으시고 집에서 소일하시는 어르신들 분들 중에 이제 이거 사서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워낙 시장 자체가 입지가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현금 황금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키우는 거지. 스테크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장이 너무 작아요. 예를 들면 무늬아단소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낮거든요. 네.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해외 수출하는 농가들도 되게 많아요. 국내는 지금 보면은 식테크 기사를 봐도 그 한국춘란, 다육이 이런 것만 되게 많이 기사가 올라와 있고, 알보 식테크 기사는 최근에 그나마 좀 올라오긴 했는데 10개가 안 돼요. 그만큼 확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다 관엽식물 인기가 끌었는데 중국이 아직 관엽식물 시장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차피 따라가잖아요. SNS, 인스타, 페이스북 하다 보면 이제 따라갈 건데 그게 한 번 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래서 새로 수입해오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품종 개량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해외 수출도 좀 생각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긴 한데 이게 본업이 이제 본업보다 부업이 더 이제 메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하게 되면 학원 운영이 좀 어려워서 네, 식물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흙수저예요. 흙수저라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사실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 학원 강사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집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당장 이제 제가 국문과 나왔는데 밥 벌어먹고 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제 작가가 하고 싶어서 이게 또 뜻대로 잘 되진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 대비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학원 강사에서 학원을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이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학원을 해오시면서도 지금 시기가 제일 힘드셨던가요? 코로나 시기가. 그렇죠. 식물이 없으면은 버틸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은 식물을 판매해서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식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 열심히 찍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신품종도 만들었고 또 해외 수출 쪽도 뚫고 있고. 이게 저희가 새로 개량한 신품종이에요. 해외에선 이렇게 이제 도트 무늬가 찍힌 요런 개체들을 이제 민트?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민트 몬스테라라고 소개하긴 했는데 사실 해외에 있는 개체랑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뭐 새로운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보통 들어오는 새로운 품종들 화이트 몬스터나 딜라차라타 이런 게 이제 보통 1,000만 원 하거든요. 1,0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래도 해외에 어느 정도 있는 개체들이고 이거는 이제 처음 만든 개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6,000만 원에 한번 올려놨었던 개체인데 6,000만 원이요? 이게 한 씨앗 5,000개 뿌린 것 중에 이제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앗 수입하고 검역 절차 걸쳐가지고 또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돌연변이 나오게끔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또 계량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이 안정된 것까지 뽑아내기까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금액이나 뭐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워낙 커서 사실 그걸 좀 수치화해서 다른 이제 신품종들이나 이런 것들 가격대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여기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저희가 이걸 공개할 때 이 과정을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좀 기밀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이제 저희뿐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해서 접하시고 거의 또 일본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 품종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새로운 품종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연구하고 논문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개인이 하려면 좀 쉽진 않더라고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상징적인 가격으로 한번 올려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말들이 되게 많았죠. 이게 무슨 가격이 6천만 원이냐 사기다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문의가 고정이 안 된 건데 네. 팔고 있다 막 그러면서 욕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거 자르고 모주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것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거든요. 고정되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번식을 한 건가요? 여기에서 잘라낸 게 이건 거죠. 아, 여기서 잘라낸 게 이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새싹 올라온 것들도 무늬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제, 아, 이게 무늬가 고정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아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쩌다 나온 무늬, 보통은 이제 어쩌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늬들이.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팔려고 했다라고 이제 저를 또 욕하더라고요. 사기꾼이라고 막 대대적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 하면서 해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이 도트무늬가 그대로 번식돼서 이렇게 났다. 예. 네, 요걸 잘라냈을 때, 요 자리에서 새순이 올라올 때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삽수를 내도 똑같은 개체가 올라온다라는 거니까. 신품종 개량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제 식물 딜러들 사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 1년 지나면 새로운 식물 또 수입하고 해서 고가에 또 팔고. 몬세라 시장 자체가 사실 금액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희귀 몬세라 수입해서 파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몬세라 수입이 막혔어요, 지금은. 아, 수입 자체 금지됐나요? 예, 그게 이제 바나나 뿌리 선충 그 감염병을 공유할 수 있는 개체여가지고 뿌리가 있는 몬세라는 못 들어와요. 아, 또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가는... 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건 상관없는데 수입이 제한이 되는 거죠. 사실 식물업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상위 포식자 개념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식물을 수입하는 층들이 있어요. 그 매니아 층들. 거기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서 다시 빠르게 재생산을 해가지고 풀리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벌고 이렇게 가는 구조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밑에 사람들한테 팔고 그러고서 그거를 판 돈으로 시세식물을 또 구매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돈을 남겨먹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니까 지금 마지막에 산 사람들도 계속 시장 확장되는 힘에 의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인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템 자체는 원장님께서 최상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예, 아이템 거죠. 중에 하나네요. 예, 그렇죠. 우리 유난히 지금 오늘 되게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를 게 아니라 다 분리식재해야 될 애들인데 그냥 분리식재 영상을 찍어야 되나? 근데 분리식이 뭐예요? 이게 올라오는 가닥들이 뭐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를 잘라서 이쪽은 흙에 꽂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흙에 따로 심고 여기 흙에 따로 해서 아예 그냥 식물을 두 개 세 개로 분리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 화분에서 자랄 때보다 자라는 속도 개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니까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분리하고 그리고 그때 삽수 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이 번식시키는 게 목표라서. 그럼 이 친구 지금 이 화분에 있는 가격만 봤을 때는 가격이 얼마예요? 저희가 매긴 시세는 아니고 이제 뭐 대형 화원이나 이런 데서 오프라인상으로 보면은 이 판장당 50씩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50씩. 그러면은 100, 200, 300, 400, 50. 450. 예. 근데 사실 이거는 가치가 좀 더 있는 게 이제 새순이 3개거든요? 여기. 2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올라오네요. 3개. 그러면 사실 3가닥으로 자라니까 식물이 개체가 3개니까 한 번에 잎이 3개씩 나오는 거죠. 아. 한 달에. 우리가 막 쳤어. 분리해야 되겠다. 이게 보면 3개가 올라왔거든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로 분리하면 좋은데 잘못 분리하면 죽을 수도 있어서. 혹시 이게 작업 중에 실수하셔서 예. 훼손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있어요. 번식하다가 날려먹은 게 3천만 원어치 됩니다. 이런 시세로 잘못 자르면은 이제 중간에 시드는 경우도 있고요. 죽는 경우들도 있고
또 순화를 잘못해 가지고 죽는 경우들도 있고, 뿌리 큰 거 날려 먹는 경우도 있고, 뿌리를 최대한 안 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상하면 얘가 그만큼 나중에 힘들어하고 죽을 확률도 있고 자라는 속도도 느려져요. 하나. 부모님 매출 여쭤봐실까요? 네, 저희가 올해 평균 한 1,500 정도 입니다. 대부분이 다 순수익이겠네요? 예, 자재비 빼고 100만 원도 안 돼요, 자재비 나는 달에. 그래서 사실상 순수익이 한 최소 1,000만 원 이상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원을 운영하고 제가 생활비 하고 뭐 직원들 월급 나가고 이러는데 총 금액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가 들어가요, 한 달에. 그래서 학원에서 버는 거 빼고 식물로 천 얼마씩 벌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학원 수입은 월세랑 관리비 합하면 그거보다 부족해요. 근데 이게 주변에서 식물을 키워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네.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이시고 식물 파는 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초반에는.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거고 평판을 중요시하면 사실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생존이 걸리면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당장에 돈을 못 벌면 저희 부모님 생활비는 누가 드리고. 되게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소위 힘들어하는 애들 많이 하시고, 그거 생각하면 남이 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욕 좀 봐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는 상관 안 하게 되더라고요.